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오늘 팝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이스크림에 매운 소스를 넣어서 매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으면 과연 몸이 차가워질까 아니면 불같이 뜨거워질까요? 를 허팝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나 또 매운 거 먹어야 되나? 자, 일단 그럼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되니까, 아, 또 우리 여름을 준비해서 아이스크림 많이 사놨지. 뭐야 이거, 얼굴콘을 여기 넣어놨어. 얼음 놔두면 되잖아 여기. 오늘 허팝과 함께할 매운 아이스크림 친구들에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쌍쌍바 한번 가볼까. 쌍쌍바 여기 또 같이 딱 뜯는 재미가 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맛이 아주 달달하고 올여름에 아주 핫한 아이스크림 먹어봅시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허파 몸이 엄청 뜨거운데, 뭐 지금 약간 목이 차가워진 것 같은데? 맞네, 여기가 엄청 하얘졌어. 더 먹어볼까? 자, 오! 급하게 아이스크림 바꿔왔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하얀색으로 뜨네요. 좀 더 차갑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허파 몸은 아직도 불이야. 맑았습니다 지금. 와, 입속이 엄청 차가워졌어. 옷 안을 보면은 하얗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불닭볶음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불닭볶음면, 오늘은 이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소스를 이용할 겁니다. 아, 올 여름을 강타할 매운 아이스크림. 아, 이거 먹으면 잠이 확 깨지.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잠이 온다 이럴 때 이거 하나. 어서. 그리고 뚜껑을 닫아놔야지. 섞어주고. 그럼 한번 열어봅시다. 이야! 이걸 먹으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몸에 엄청난 열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열이 올라올지 아니면 열이 식을지 지금부터 먹어봅시다. 자, 가자. 불닭 아이스크림. 아, 매우면서 차가우면서 이게 매운 거야 아니면 이건 안 매운 거야? 오, 좀 신기한데? 이 맛이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해보길 바래요. 이게 신기한 게 처음에 불닭볶음면 매운맛이 나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시원한 맛이 나가지고, 이거 맵다고 해야 되나 안 맵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은근히 이것도 느낌 있는데? 소스 많은 부분을 아이스크림이랑 섞어서. 와, 이거 강하다. 한 입에 쏙. 아, 일단 입속은 파란색이야.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온도가 낮으니까. 아, 매워. 지금 매운데 입속은 약간 파란색이 남아있긴 해요. 엄청 맵긴 한데 아이스크림이 얼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인 이상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맵게 먹어도 몸은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파란색이잖아. 아,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불닭볶음면 소스 가지고는 택도 없지 라고 할까봐 보니까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맵냐면, 자, 원래 끝부분 좀 떼고 먹는 거죠. 아, 별로 안 맵네. 아, 너무 매워. 너무 매워. 가보자. 아, 끝이 아니에요.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매운 소스. 스리라차 소스. 이거는 먹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매운가? 안 매울까? 와, 진짜 이거는 허팝이 진짜, 아, 이거 궁금하긴 궁금하다. 매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진짜 몸이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차가워질까요? 일단 좀 전에 불닭볶음면 소스 이거랑 아이스크림이랑 섞어서 먹었을 때는 매운맛은 났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차가운 맛이 아주 강해가지고 입속은 아주 파란색을 띄었는데, 아, 이거는 좀, 아, 강한데, 이거는 강한데, 강한데.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잘 섞어야지. 야, 오렌지 아이스크림 같은 색깔인데 지금 허팝 입속 색깔을 보면 노란색, 초록색 입니다. 그리고 허팝의 몸 상태는 지금 보면은 약간 붉은 기운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지금 아주 맑았습니다. 가자. 아, 입속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3, 2, 1. 어? 파란색 없어졌어. 어? 어? 야, 그 몸 상태 한번 볼까? 어, 근데 몸은 더 빨개졌어. 더 빨개, 완전 빨개졌어, 맞죠? 아, 이거 약간 막상막한데 이거? 아, 모르겠는데? 한번 한 입 더. 고추 딱 같이 해가지고. 근데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서 사라지는데 청양고추가 입속에 계속 남아있어. 계속 씹혀. 아, 다 먹었다. 자, 한번 봅시다. 아, 오!
파랗지가 않아. 오히려 약간씩 빨개지고 있어. 와,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몸이 더 빨개진 것 같은데? 와, 엄청나다. 와, 매워. 매워. 아, 살겠다. 야, 어쨌든, 아, 오늘의 결론. 매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몸의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원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아이스크림의 온도가 다시 낮아서 뚝 내려왔다가 그냥 원래 상태를 유지해준다. 입니다. 아.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그냥 아이스크림인데, 온도를 재면, 아, 이렇게 파란색인데, 자, 이거 먹으면, 매워.